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1차 도민경청회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.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제주 벤처마루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동부 주민을 대상으로 첫 경청회를 열고 오후 2시에는 조천읍 사무소에서 오후 7시에는 제주 웰컴센터에서 잇따라 개최합니다. 제주도는 읍면 지역과 동지역 등을 16곳으로 나눠 40여 차례 진행한 뒤 오는 10월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.